마침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요. 오늘은 요 옵션 중에 그 어라운드 뷰 있잖아요. 후방 감지기 및 어라운드 뷰 옵션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좀 편의를 위해서 지금 보시면 이 단축 버튼에 제가 지금 어라운드 뷰 설정을 해놨거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차량 컨트롤 중에도 보시면 센터 콘솔 스티어 휠 버튼의 주차 보조 장치로 제가 선택해 놓은 거예요. 보시면 누르고 이 상태에서 당연히 전진 중에는 일반적으로 켜지지 않잖아요. 보통 그래서 제가 지금 스티어 휠에 있는 단축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보시면은 뭐 선명해요. 선명한데 왼쪽 거는 괜찮은데 오른쪽에는 후방 카메라가 좀 많이 뭐랄까 오목 렌즈라고 그래야 되나요? 조금 좀 좁아 보이게 왜곡되게 보인다 그럴까? 그러니까 좁은 카메라로 넓게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좀 불편한 왜곡이 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거 보고서 좀 후진하기는 좀 힘들어요. 어라운드 뷰 화면은 괜찮아요. 보시다시피. 근데 이 후방 카메라가 조금 저는 좀 다른 차들에 비해서 좀 적응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서 보통 이 화면이 주차할 때 화면이고요. 파노라마 같은 경우에는 앞에가 이렇게 펼쳐지죠. 양쪽으로 크게 볼수 있게 펼쳐지는 화면이고요. 이 사이드라는 거는 이제 연석 같은데 붙이거나 주차 라인에 붙일 때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게 그 앞차 앞바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제가 그 후진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지 상태에서 그냥 키면은 앞쪽을 보여줍니다. 앞바퀴 쪽을. 후진할 때는 뒷바퀴 쪽을 보여줘요. 지금 보시면은 주차선 가운데 딱 들어가 있죠. 그거를 이제 세울 때 이거 보고서 세우면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 차들이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한번 제가 전진해 볼게요. 한번 상태에서 앞에 그 라인이 딱 나오죠. 그럼 전진 들어간 거예요. 나왔죠? 이 상태에서 후진 넣어볼게요. 후진하면 뒤쪽으로 라인이 생기죠. 이거 보고 후진하는 것도 이렇게 늘려서 가운데 딱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행 방향으로 또 보시면 이 밑에 하얀 선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누르면 이게 없어지죠. 없어졌는데 이 P 들어가고 제가 P를 넣었거든요. P 버튼이 버튼이에요. 이 카메라는 이 상태에서 다시 그냥 아까 전에 스티어링 휠 버튼에 있는 단축키를 눌러주면 다시 켜집니다. 이렇게 P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앞바퀴 쪽으로든지 뒷바퀴 쪽으로 라인이 생기지 않아요. 대신에 이 카메라는 전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이드도 눌러보면 전방. 앞바퀴 쪽이고요. 파노라마는 전방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차 역시 전방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전진을 기어를 넣으면 뒤에 놓으면 앞바퀴 쪽으로 저렇게 라인이 생깁니다. 앞쪽이죠? 뒤쪽으로 하면. 뒤쪽으로 라인이 생기면서 보여주고 있죠. 사이드 때 이걸 눌렀을 때도 이건 뒷바퀴를 보여주는 거예요. 앞바퀴가 아니라 이제 똑같이 이런 식으로 운전에 많은 도움이 되긴 되는데 이게 어쨌든 조금 좀 뭐랄까 이 일반 후방 카메라 저 주차 왼쪽에 보시면 주차란에 있는 후방 카메라가 조금 기존 거보다는 왜곡이 좀 심하다. 좁다 쉽게 말하면 그 정도지 뭐 화질은 선명합니다. 피해 놓으면은 꺼지고 이렇게 스포츠카에 이게 어딥니까? 그리고 이제 끝내면서 그 마지막으로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왼쪽에 보면 주차하고 파노라마 버튼이 있는데 이거는 터치를 해도 바뀌어요. 이렇게 중요한 기능은 아닌데 터치 이 화면 자체가 터치가 된다는 게좀 나름 장족의 발전이죠. 독일차들이. 오늘은 여기까지. 나중에 또 한번 영상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그 주차하려면 이런 기능도 있네요. 그 앞에 보시면은 아까 알려드렸다시피 두번 두들기면
어디 주차함으로 바뀌고, 파노라마. 이 상태에서 카메라 있잖아요. 마크 있잖아요. 여기 위에. 뒤로 주차해. 그거 보이죠? 카메라 여기 비추고 있다. 이렇게 보이죠? 그래픽이. 여기도, 여기 마크. 한 번만 눌러도 돼요. 이거 두 번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별건 아닌데, 뭐, 그렇다고요. 아, 똑같이 이것도요. 지금은 나이 이제 호주 후방인데, 여기서 이 상태에서 앞으로 앞바퀴.